12월 18일 금요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해산 귀한이 찬 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럿 같아서 이름을 애서라 하였고, 그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부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주제는 부부의 하나됨이 자녀교육에 미치는 큰 영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 부부는 부부간의 마음과 생각과 또 하나님의 계기에 대한 것들에 하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좋아하는 대상이 달랐고 그 중에서도 문제는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가정에 큰 풍파를 이루게 되었고 다 힘든 시간을 겪게 되었고 또한 또 하나님의 계획을 헝클어트리는 이제 그런 어려움도 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특별히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우리 가정이 많이 무너지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본문을 통하여 무엇이 문제였으며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부부나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온 가정의 배경이 다르습니다. 또, 가정의 양육 방법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종교가 너무 큰 차이가 있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만나 결혼을 하여도, 또, 신앙의 어떤 모습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사람과 결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와 무척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이 그렇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아름다운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을 위하여는 팀워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결혼 생활은 어, 팀워크라고 어, 할수 있습니다. 팀워크가 잘된 공동체, 회사, 스포츠 팀, 뭐 모든 세상의 이제 모습 속에 이제 개인적으로 잘, 어, 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로 힘을 합하여 팀워크를잘 이루어 이제 귀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트넘에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또 그가 세계적으로 실력 있는 선수가 됨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제 토트넘에는 손흥민 선수보 외에 못지않은 선수가 하나 있는, 공격수가 있는데, 케인즈라는 선수입니다. 연봉도 더 받고, 어, 이 선수도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토트넘이 많은 승리를 얻고, 어, 또, 손흥민과 케인즈 두 선수가 각광을 받는 것은, 화려한 공격수이지만 두 선수의 팀워크입니다. 조화와 콜라보와, 또 화합, 일치. 이 막강한 두 공격수가 팀웍을 이루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낼수 있고, 상대 팀도 두려워하고, 만약 그 케인즈가 없는 토트넘이었다. 손흥민 선수 혼자 이렇게 많은 골을 넣기가 또 힘들었겠죠. 또 역으로 손흥민 선수가 없는 케인즈 선수만 있었다면 토트넘은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혼자 하는 것과 그 둘이 팀워크를 이루어 잘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죠. 이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개성과 특성과 고유한 성격이 있는데 이것을 잘 팀워크를 이룰 때 우리는 특별히 자녀 교육에 참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반대 현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리부가는 어떻게 보면 문명이 예, 예, 발달한 지역에서 왔습니다 이삭은 황량한 광야 출신입니다 너무나 이질적인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난 배경도 신앙 배경도 리부가는 거의 없었고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어쨌든 이 서로 다른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자식을 키울 때 그런 자식에 대한 평가 기준도 같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입니다. 자녀를 향한 양육의 태도, 양육관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 이삭의 가정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조용하게 자란 이삭과 또한 도시 문명 쪽에서 자란 리브가가 보는 자녀의 양육과는 뭐 다를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제 이런 그 어느 가정도 그렇지만 부부의 너무나 큰 상반성과 또한 두 아들이 쌍둥이로서 또 너무나 다르고 다른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번째 제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삭이 에서가 사냥을 해서 가져다 주는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편애하였다 그것은 맞는 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지 그 이유뿐이었을까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가? 그들의 라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삭의 가정의 문제와 특별히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에 대하여 그들은 어떤 해석을 하고 있을까? 제가 그 글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에서가 이삭을 많이 말로 속였다는 것입니다. 아뭐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에, 이삭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에, 그 당시에도 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보다는 아, 그런 사냥을 해서 어, 고기를 먹는 것 어, 그런 것을 사람들은 더 귀히 여기고 높이 평가를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잡아온다는 것이 에, 쉽지 않았고. 또 상당한 도전 의식과 정신과 용기와 용맹과 어, 많은 것들이 예, 이제 그 함정을 빠뜨리기도 하고 올무를 놓기도 하고 뭐 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래서는 이런 그 어, 무서운 짐승도 잡아서 어, 고기를 들릴때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제가 이를 사냥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기의 1 1절은 어떻게 드리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모습으로에서는 참 신앙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신앙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그 사냥한 고기를 대접할 때 어떤 그런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했다고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으로서는 에서의 다른 면도 그렇지만 좀 믿음을 높이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뭐 이런 모험적인 삶이 아니고 조용히 경작하는 삶이다 보니까 집 근처에서 뭐 이렇다 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이적 주시는 능력, 용기, 지혜, 뭐 이런 걸 체험한 것들에 대한 아버지 앞에 가서 할 간증거리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에서는 늘 어떤 믿음의 언어를 섞고 자기가 잡아온 그런 사냥한 고기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얘기할 때 아마 이삭 아버지는. 어, 이 애서를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약속이 이제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또 세상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조용히 있어서 있는 사람보다는 좀더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모험적이고 활달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도 더 안성맞춤이고, 아버지 이삭이 생각할 때,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평가해 보면,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의 라인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뱃속에서 리브가가 들은 그 하나님의... 개시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현실 속에서 볼 때는 그 모습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가지 그런 자질과 드러난 모습은 야곱은 적합하지 않고 이제 에서가 더 적합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다 성경에 나와있는 얘기는 아니고 추론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지금도 그런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어 우리는 다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자녀 양육도 어 그렇게 하지 하기가 쉽습니다. 이러다 보니 부부가 이삭과 리브가가 아 처음부터 서로 어 말을 안 하고 어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한 건 아닐진데, 처음에는 서로들 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은 야곱인데, 야곱보다는 역시 에서가 더 맞는 것 같다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부간의 많은 얘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좀더 생각을 굳혀갈 때 리브가의 말이 통하지 않음을 알자. 대화가 줄어들고 어, 그러다 보니 예, 팀워크이 깨지고 어, 자녀를 향한 마음들이 나뉘어진 채 아버지는 큰 아들,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사, 어, 편애하며 이 가정이 예, 예, 분열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뭐 우리 어, 현대의 모든 가정도 그럴 것입니다. 다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 자기의 소견이 예,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만이 옳다고 여기는 정치인들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문제를 통하여 이렇게 분열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현대 교육에서 특별히 우리 자녀 양육 문제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의 유니티입니다. 자녀 양육과 가치관에 대한 하나됨, 팀워크, 유니티를 형성하지 못하면 자녀 양육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의 갈등에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특별히 자녀 문제가 많은 요인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 문제에 대하여 부부는 같을 수도 있지만, 틀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의 생각이 다를 때 자녀들이 어리지만 그것을 잘 살피고 있다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자기 쪽을 선 이렇게 자기 쪽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때 자녀들은 그쪽에 가서 이렇게 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 문제는 부부가 연합해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게 표현이 그렇지만 어, 자녀할 문제는 대부분 부부싸움을 유발하게 되고 이 부부싸움 속에 아이들이 보다가 어, 자기 편을 선택하면 어, 이 싸움의 양상은 자녀 교육의 양상은 가정의 분열로 가게 되어지고 부부의 분열과 또 어, 자녀는 자녀대로. 자에이 유리한 쪽으로 가서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부부의 하나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내하고 배우자가 의견이 다를지라도 한쪽이 일단은 양보하고 타협을 해서 자녀 앞에는 언제나 하나된 의견을 하나된 길을 방침을 룰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부가, 어떻게 보면, 어, 어려운 싸움의 대상입니다. 쉽게 이길 수 없습니다. 부부가 강력하게 유니티를 형성하고, 팀워크를 이루고, 하나가 되야만, 아, 자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자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자녀 앞에 두 의견을 보여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순진하다고 다 생각할 수는 없어요. 어, 아이들은 더 영악한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이 부분에 철저히 대비하고, 어, 준비를 해서 늘 자녀 문제는 팀워크로 어, 하나된 의견만 제시한다 아, 그리고 나중에 부부가, 음, 서로, 어, 그것을 더 많이 대화하면서 하나하나씩 좋은 방향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녀교육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부부의 엄마 아빠의 연합입니다. 그것은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교육 철학의 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부부가, 엄마 아빠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합니다. 둘이 갈라지고 싸우고 내가 옳다, 니가 옳다 하는 이런 모습은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 아이들도 알죠. 어, 서로 의견이 다른데도 하나된 의견을 통하여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양육하는 그런 모습, 또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부모의, 에, 다른 의견을 하나로 타협하고 조정할 줄 아는 그런 일관된 그 모습 속에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가 됐을 때 아이들의 또 그런 일관된 하나의 방침 속에 아름다운 성격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 되지 못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용한다는 말이 그렇지만,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된 태도로 나갈 때, 이제 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가 하나된 모습을 통하여, 아,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한,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엄마, 아빠 의견이 달라도 하나로, 어, 묶어낼 수 있고, 어, 의견이 다르지만, 한,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이런 그 모습 과정을 아이들이 볼때 그것은 말하, 귀한 유산이 되고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이 따라갈 수 있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르지만 늘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이 있는 부부 생활, 그런 애씀이 있는 부부 생활은 부부 관계가 성장하고 또 아이들이 다 커서 떠난 다음에도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더욱 강하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되지 못하고 싸워, 분열되었던 부부 관계는 날이 갈수록 아이들이 떠난 다음에 더 힘든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한 것은 이 가정이 하나되지 못하고 결국 28절에 있는 대로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이러면서 분열이 됐기 때문에 결국 가정은 깨어지고 작은 아들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리브가는 끝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헤어진 후에 다시 만나지 못하고 먼저 죽고 형제간에는 말할 수 없는 적대감으로 원수 사이가 되어지고 이런 복잡한 이런 스토리가 있는 가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으로 가면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할 게 부부가 팀워크를 이루지 못하고 다른 어 다름 속에서도 하나 됨을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어 자녀들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또 하나님의 계획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드는 이제 탈칸 백성이지만 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대 또 어려운 자녀 양육의 시대입니다만은 기도하면서 부부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때로는 양보하면서도 자녀들에게 하나된 일관된 교육 방침 룰을 만들어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부가 너무 서로 다른 배경 속에 성장하다 만났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할때 의견 차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적으로 교육극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된 팀워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삭의 가정처럼 너무나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아, 우리들을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를 하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 의견이 다를 때도 서로 양보하며 타협하며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된 모습으로 자녀들을 잘 이끌어 우리 자녀들도 복된 인생으로 세우게 하시고 또 부부 관계도 더 귀한 아름답고 성숙한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참으로 복되고 복된 가정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